맞다. 김민영 씨는? 김소환 씨. 저도 두 번째를 보고 너무 성급하게 답을 적은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람인 것 같습니다. 아람이에요? 자, 지금 갈렸어요. 아름이냐 아람이냐. 어떤 게 정확한 답인지 정답 확인합니다. 아름입니다. 자, 첫 번째 아름이 벌다는요. 두 팔을 벌려 껴안은 둘루의 길이에 넘치다라는 뜻의 관용구입니다. 아름차다. 힘에 겹다로 너에게는 아름찬 일인 것 같아처럼 쓸 수가 있겠습니다. 또 아름차다는 보람차다와 같은 뜻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아름이 크다는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도량이 크다를 뜻하는 관용구입니다. 네, 우렁은 우렁하다의 어근이고요. 아람은요, 밤이나 상수리 따위가 충분히 이거 저절로 떨어질 정도가 된 상태 또는 그런 열매가 아람이죠. 열매가 아람이고요. 여기서는 아름이 바로 정답이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도움말들에 들어갈 수 있었던 말은 바로 아름이었습니다. 비읍 이응의 이음절 첫 번째 도움말. 뜬 이것. 쥐 이것. 여기서 모두 다 150점 도전합니다. 다섯 분 답 한꺼번에 확인해보지요. 모두가 방울이네요. 쥐방울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. 하나 더 확인하면서 방울이 맞는지 살펴보죠. 세 번째 도움말. 맛방울? 박종섭 씨, 맛방울이란 말이 있을까요? 저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요. 그럼 다른 답이 정답일까요? 벌써 헷갈립니다. 헷갈려요. 네. 하나 더 볼게요. 돈. 과연 방울이 맞을지 정답 확인합니다. 벌입니다. 쥐에서 모두 함정에 빠지셨군요. 자, 첫 번째 도움말 뜬벌이부터 살펴볼게요. 뜬벌이는요, 고정된 일자리가 아닌 어쩌다 생긴 일자리에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돈 따위를 버는 일이라는 뜻입니다. 그리고 쥐벌이라는 말이 있어요. 잘금잘금 벌어들이는 벌이를 뜻합니다. 그리고 맞벌이 아시죠? 그리고 돈벌이까지 해서 이 겹낱말을 이룰 수 있는 낱말은 바로 벌이었습니다. 자, 쥐방울, 방울은요. 쥐방울은 되지만은 뜬방울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다섯 분 모두 정답을 쓰신 분이 없었네요. 계속해서 다음 문제 드립니다. 피읍 니은의 이음절 첫 번째 도움말. 두 말. 많이 쓰는 말인데 어떤 뜻인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죠. 김민영 씨가 여기서 200점 도전합니다. 귀먹은 이것. 정세윤 씨 150점, 김승환 씨 150점 도전합니다. 하나 더 확인합니다. 돈 타령. 투덜투덜. 자, 투덜투덜까지 봤는데요. 박종섭 씨, 전영래 씨 다 확인합니다. 자, 두 분은 끝내 생각을 못하셨고 반면에 김민영 씨는 첫 번째 도움말에서 멈췄습니다. 어떤 답일지요? 김민영 씨 답 확인합니다. 푸념. 투덜투덜까지 그럼 연결이 되는 거예요? 그렇게 생각... 자신이 없으세요, 김민영 씨. 정세윤 씨와 김승환 씨 답 확인합니다. 역시 푸념입니다. 김승환 씨. 어머니가 평소에 쓰시던 말이라서 제가 기억이 나서 적었습니다. 부모님이 쓰시는 말이군요. 네. 자, 답을 쓰신 세 분은 모두 푸념이라는 답입니다. 정답 확인합니다. 그렇습니다. 푸념입니다. 자, 두 말은 흔히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이라고 많이 쓰잖아요. 이러니 저러니 불평을 하거나 덧붙이는 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. 그리고 귀먹은 푸념. 당사자가 듣지 못하는 데서 하는 불평을 바로 귀먹은 푸념이라는 관용구고요. 돈 타령. 돈이 없다고 늘어놓는 푸념이나 사설이지요. 그리고 투덜투덜까지 해서 도움말들로 연상할 수 있는 말 바로 푸념이었습니다.